순간에 제일 궁금한 건 아무래도 이어지는 수상자분의 이름이겠죠. 후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VCR 플레이해 주시죠. 더 발룬티어스, 더 발룬티어스. 보스던 쿨러 모래. 양창근 웨이브. 이상의 날개, 희망과 절망의 경계. 잔나비 환상의 나라. 네, 작년 모던 록신도 여러 음악인들 덕분에 참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저도 음악을 하는 팬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일단 시상을 해야 되니까 결과를 발표해야겠죠. 네. 최우수 모던락 음반 부문 트로피는 밴드 이상의 날개에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숙과 성찰, 약간의 낭만이 함께하는 앨범 이상의 날개, 희망과 절망의 경계는 장르적인 특징 이전에 정서와 또 서사의 중심을 둔 수작으로 인정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의 날개입니다. 이 트로피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양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5년 전에 저희가 그 1집 앨범 내면서 상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와, 이 무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구나. 이제 내 인생에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없겠지. 평생 쓸 운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사실은 올해는 정말 기대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이고 많은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일단 아마 유튜브로 또 이제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처음 보고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저희가 인지도가 많이 없고요. 그만큼 또 팬도 많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오히려 반대로 저희들에겐 그 팬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그 소중하고 기억에도 잘 남고 항상 곁에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팬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희는 그 팬분들에게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음악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상을 하는 게 뭐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분들 조금 또 얘기를 하자면 일단 긴 시간 동안 앨범 작업 함께 해준 멤버들에게 일단 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첫 곡과 마지막 곡을 함께 해주신 아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음악이 좀 칙칙한데 아슬님이 목소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많이 화사해졌어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생각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정말 음악에 잘 이렇게 묻게 불러주셔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도 감사드렸고 지금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가 소속사가 없다 보니까 저번 이제 앨범 때는 소속사를 통해서 앨범을 냈기 때문에 감사드릴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래저래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없다 보니까 감사드릴 분이 많이 없어요. 이번 저희가 알아서 그냥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함께 녹음이랑 이런 거 도와주셨던 타이탄 스튜디오와 그리고 디자인과 사진 도와줬던 팍 밴드의 대인이 형과 현석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조금 든 생각인데 사실 이제 새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항상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음악 생활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데 막상 돌이켜보니까 그 앨범 작업을 우리 스스로들 해나가면서 거의 뭐 1년 넘게 이제 시간을 끌어가면서 했는데 그 귀찮음, 하기 싫음, 능력 부족, 의지박약
이런 거를 뚫으면서 어쨌든 그냥 꾸역꾸역 이겨내면서 버텨준 제 자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네. 그 처음으로 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남들께 감사드린다는 것들은 너무 당연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음악 생활을 해왔는데 제 자신이 마음고생하고 노동하고 또 약간 희생하고 이런 것들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었는지 이 앨범을 꾸역꾸역 어떻게든 완성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다 보고 완성을 딱 짓고 나니까 문득 어느 날 아, 내 자신 잘했다. 내 자신 기특하다. 야, 여기까지 했다 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왠지 그런 작은 생각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약간 위로가 되고 그 썩어 문드러졌던 제 마음이 정말 그 살포시 그 한결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굳이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음악인들, 예술인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음악 생활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다들 힘들게 특히 저희 같은 소속사 없이 밴드 하는 활동하는 밴드들은 또 뮤지션들은 돈을 버는 음악 생활이 아닌 돈을 써가는 음악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본업은 따로 있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돈을 정말 써가면서 벌리지도 않는 음악 생활을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저희랑 비슷한 처지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뮤지션 분들 또 예술인 분들 또는 꼭 음악이 아니라도 뭐 직업이나 아니면 학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를 도와줬던 많은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시겠지만 그분들도 자기 스스로에게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기특하게 생각하고 야 그동안 나 수고했다 내 자신 수고했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음악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수상소감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생각 못했었는데 1년간 너무 고생했는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수고했다 이런 말을 제가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긴 것 같은데 어차피 저만 얘기하고 내려갈 거라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저희 5년 전에 상 받았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방청객 얘기도 하고 제가 2011년에 방청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5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수상을 하고 그다음에 음악 생활을 꾸준히 이제 해 나가면서 아, 이젠 우리가 음악 생활이 좀 풀리겠다. 이제 조금 뭔가 길이 보이겠지. 하지만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의 뭐 저희가 이제 락 음악에서도 좀 비주류 음악이다 보니까 불러주는 것도 거의 없고 변하는 게 거의 없어서 그냥 뭐 이번에도 그러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묵묵히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시상식에서 얘기할 기회가 뭐 이제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어서 오늘은 좀 특별히 다른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CD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음악생활 잘 풀이라는 걸 기대하는 것보단 만들었던 CD는 다 팔아야겠다. 그래서 한 200여 장 팔렸어요. 네, 9월 달에 나왔는데 지금 숱한 시간이 지났지만 한 200여 장 나갔습니다. 재고도 좀 있고요. 언제 이걸 다 팔 수 있을지 기약도 없고. 그래서 저희 CD를 나왔는데 굳이 가져온 이유도 저희가 두 장짜리입니다. 클로즈업 되나요? 두 장짜리입니다. 저희 1집도 두 장짜리였고 2집도 두 장짜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사실 길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긴 시간 동안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모든 뭔가 온갖 그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던 곡이고요. 하나하나 정말 저희가 꾹꾹 눌러 담아서 만들었거든요. 시간도 무지 오래 걸렸고요. 두 장짜리고요. 디자인도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잘했고 아주 두텁고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CD 플레이어가 거의 안 쓰잖아요. CDP도 이제 없고 CD 사봤자 잘 안 들으시잖아요. 사놓고 스트리밍으로 듣고 유튜브에서 듣고 굿즈죠. 요즘엔 이제 이런 굿즈가 됐는데 굿즈로도 그래도 좀 쓸쓸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가치를 있게 만들려면 뭐라도 하나 더 할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음반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해 주면서 이상의 날개 2집 뭐 희망과 절망의 경계에는 10곡이 담겨 있고 뭐 70몇 분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곡입니다. CD에 한 곡이 더 있거든요. 근데 CD에 한 곡 더 있는 거를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CD에 한 곡 더 있으면서 80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D를 사신 분들만 들을 수 있게 저희가 해놨거든요. 보너스 트랙이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에서 저희 처음 보신 분들도 저희 목표 별거 없습니다. 만들었던 CD는 좀 다 팔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수상 소감 여기까지고요. 그 많은 또 예술인 음악인들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또 팬분들이 아니면 지망생분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실패와 좌절이 항상 그 곁에 함께 있고, 또 새벽마다 자괴감이 물미듯이 밀물처럼 찾아오고 하는 그 모든 분들, 저희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앨범 만들고 했거든요. 모든 분들 힘내라고 또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스스로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 그런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의 나에게와 시상에 애써주신 이날치에게 박수 부탁드릴게요.